안녕하십니까. 스바 천기도 천일보문 제 172회차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관음불공기도에 쌓여있는 모든 죄업을 남김없이 소멸하고 세세생생 보살도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참회개송과 또 모든 공덕 일제두로 해서 모든 중생 극락국토 왕생하리라 하는 회양계송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회지 521페이지 법궤를 깨끗이 하는 정법계지나 또 차를 올리는 닭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먼저 본성을 찾아서 마음의 법궤를 깨끗이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정법계의 진언인데요. 정법계지는 옴나무 옴나무 남 반드시 본래에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옴남이다라고 하는군요. 본래 이 세상에 나올 때 처음 가지고 나왔던 그 마음, 즉 본성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눈이 고요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에 물들기 이전의 본래 마음인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인데요. 달마대사께서는 선관법에서요, 약불견성하고 연불송경 치기에 지지하여도 영무이천이라. 만약 자기의 성품을 보지도 못하고 연불을 하거나 경전을 독송하거나 제를 올리거나 계를 지니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느니라. 약 자기를 불명 얻은 수참 선지식하야 요각생사 근본이니라. 약불견성이면 즉 불명 선지식이니라. 만약 자기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가서 생사의 근본을 철저히 물리쳐야 하느니라. 그러나 만약에 자성을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밝은 선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요 본래 선악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죠. 깨닫기만 하면 무상 속에 무상하지 않은 그런 자성을 찾게 되는 것인데, 허공의 경계인 마음을 찾고자 한다면 괜스레 빌고 매달리고 애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한 이치의 지혜를 터득해서 마음 속에 낀 구름을 제거하고 또 연못 속에 진주를 보려 한다면 바로 흐린 물을 가라앉히고 스스로 마음이 찌든 때를 벗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관세음 보살님과 권속들께서 오셔서 앉으실 자리를 마련해 드렸고요. 또 정근인 찬탄을 했으니 이제 차를 올리면서 드리는 진언 다계인데요. 양감노다 봉헌관음정 감찰 헌간지 헌수인하수 헌수인하수 헌수자비인하수 처희제 맑은 물로 감로차를 만들어서 관세음보살님께 받들어 올리오니 삼가 정성어린 저의 마음 살피시고 거두어 주옵소서. 거두어 주옵소서. 자비로서 거두어 주옵소서.
일체 모든 중생들을 관하거나 소리를 듣고 또 중생의 근기 따라 바른 가르침을 주시는 관세음보살님과 그 권속들이 오셨으니 지극정성 차를 대접하는 것이지요. 열반경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선지식을 가까이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마음을 집중하며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염불기도 독경 사경하고 가르침을 듣는다라고 해서 대열반을 얻는 것은 아니죠. 우리 스스로 깨우침을 얻어야 되겠죠. 우리 스스로 깨우침을 얻어서 날마다 좋은 날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교육방송 스바 천일기도 천일보험제 172회차 서기봉이었습니다.